이곳에서 이제 4대 주제를 가지고 선포하여 싸우니 120만이 몰려들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이 뻥 뚫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세례가 감탁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육신의 모든 질병을 치료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범사의 문제들이 이 광화문 예배를 통하여 해결받게 주시옵소서. 주여 성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탄이가 모르는 줄 알아요. 목회 열심히 해, 신앙생활 열심히 해, 기도도 해, 다 해. 사탄이가 다 하라 그래. Satan allowed us to do so. 성령 세례는 받지 마. However, he said, 왜? 성령 세례 받으면요, 사탄의 나라는 무너지는 거야. Because if you receive it, 절대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이게 사도행전 1장의 4절 5절의 약속이야. 주님이 하늘나라 가면서 마지막 한 유언이야. 유언. 너희는 요한으로부터 물로 세례를 받았으나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근데 지금 한국 교회는요, 성령 세례를요 가르치지도 않고 설교도 안 하고 2000년 동안 사기당한 것처럼 성령 세례 없어졌다 그래. 전부 주일날 설교를 웰빙 설교하고 말이야, 땅에서 성공하자 말이야. 그래서 한국 교회가 힘을 잃은 거예요. 구원만 받고 교회를 다니면요, 이거는 콩가루지만이야, 콩가루지만. 시험이 오면요 금방 나날라버려. 휙 불면 그냥 성도들이 휙 다 날아가버려. 그러나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되는 who are baptized with the Holy Spirit. 광화문 교회처럼 되는 거야. They all become like the Church of 광화문. 영하 15도 되는 날씨인데도 세상에 말이야 밑에 스티로 반장 깔고 여기다가 그냥 입을 하나 덮고 우리는 이렇게 투쟁했다 이거야. 이것이 바로 한떡이라는 증명이지. 이것이 바로 죽어도 this is the evidence 살아도 we are all body. 지구촌에 강화문 교회 같은 교회가 있어 없어? Nowhere in the universe 없어요. can you see a church like Kwangamun. 나는 120만 명을 만들라. Because right now my focus is to expand this Kwangamun church to 1.2 million. 그러면 저 한강 대교까지 뻗게 만들. So that we can reach all the way to 한강. 강화문 예배를 120만 명. 두 손 들고 아멘. Amen with their hands up. 할렐루야.